여부선 문장 2를 뜨기 위해서 일자 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호 꽃철사거든요. 요거는 좀 튼튼해서 일반적인 도구로 하기가 힘들어요. 집에 니프나 벤치 같은 게 있으시면 그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는 겸자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끝이 뾰족하면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둥글게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안 꽈도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적당한 길이에 니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위로는 잘 안 잘려요. 이제 여기도 좀 말아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도안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한길긴뜨기로 10개를 뜹니다. 그리고 2단부터는 계속 짧은뜨기로 빼뜨기 없이 달팽이뜨기로 계속 뜨게 됩니다. 고리 만들어 주시고요. 한번 걸어서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떠주시고요. 이대로 한길긴뜨기를 9개를 더 뜨셔서 총 10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지금 시작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원래 뜨시던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슬 3개로 기둥고를 만들어서 뜨셔도 됩니다. 마지막 한 코 이렇게 뜨시고 또 꼬리실을 앞쪽으로 빼서 잡아당겨서 구멍을 없애주세요. 여긴 계속 한길긴뜨기를 뜰 건 아니고 2단부터는 짧은뜨기를 뜰 거니까 그냥 이제 일반적인 빼뜨기로 연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코 위 수직으로 올라가서 보이는 체인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이제 2단 뜹니다. 2단에 짧은뜨기 10개를 뜰 거예요. 시작할 때 사슬 기둥 하나 뜨지 않고요. 바로 빼뜨기 했던 그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뜨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 없이 갈 거니까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뜨고 첫 번째 코에는 반드시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세요. 어디나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면 좋은데 이번 거는 특히 달팽이뜨기로 쭉뜰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라인이 어딘지가 중요해요. 그래야지 마무리하는 부분을 잘 찾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지금 여기 떴으니까 그 다음엔 여기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므리면서 떠야 돼요. 안 그러면은 코와 코 사이가 벌어져서 요 옆에서 보면 이 체인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벌어져요. 지금은 거꾸로 뜨는 것처럼 원래는 이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에 두 번째 단 짧은뜨기로 할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리고요. 굳이 개수를 세지 않아도 되죠. 달팽이뜨기는요. 한 바퀴 뺑 돌리시고 요 단수링 있는데 이 부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단이 여기가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 단은 이 단수링이 걸려 있어서 좀
번거로워 보이실지 몰라도 그다음부터는 얘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세 번째 단부터는 가급적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운전하게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솜도 넣고 철사도 넣어야 되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참고해 주세요. 아, 그리고 마지막 오므리는 방법은 섬김이만의 팁이 있으니까요. 정말 끝까지 잘 봐주셔야 해요. 이렇게 14cm 정도 떴습니다. 이제 솜과 와이어를 넣을 차례인데요. 솜을 먼저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솜 안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보이게, 끝까지 안 보이게 넣어주시고, 맞아 솜을 채워주세요. 솜을 너무 깡깡하게 넣어도 예쁘지 않거든요. 구부러뜨리기도 힘들고, 이렇게 만져가면서 좀 평평하게, 균형에 맞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겸자로 솜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어서 겸자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해요. 솜은 제법 안쪽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너무 끝에까지 안 나와 있어도 나중에 좀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한 단을 더 떠야 하니까요. 그런데 또 여기 솜이 너무 나와 있어도 뜨기가 좀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살짝 안쪽으로 넣어주셔요. 자, 이제 마지막 단 뜨는 방법입니다. 일단 짧은뜨기를 하나 첫 번째 코에다가 뜹니다. 그 다음에 실을 한 0.7cm 정도 꺼내주세요. 이렇게 고리를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요.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셔도 됩니다. 조금 자꾸만 움직일 경우에는 1cm 정도 해도 돼요. 두 번째 코에다가 또 짧은뜨기를 뜰 건데 실을 또 가지고 걸어서 이 걸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게 요거를 이렇게 실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또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실 고리를 빼놓고 또한번 걸어서 그 다음 코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또 실을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모양이 예쁘게 나오니까 이렇게 또 걸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또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런 방법으로 10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총 10코니까요. 남은 철사로 좀 이렇게 꽂아가면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번거롭겠지만 이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걸어두시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활용해서 10코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뜨신 후에 10개가 맞는지 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넉넉하게 커트를 했습니다. 20cm 정도 커트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돗바늘이 필요해요. 돗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리를 다 통과시킬 건데요. 주의점은 지금 진행 방향으로 넣게 되면은 다 풀려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넣을 거예요. 잘 보시면 지금 실이 여기 걸려 있잖아요. 이걸 이제 지금 요실 나온 요 방향대로 꽂을 거예요. 지금 그 바로 그 자리부터 꽂을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초보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알아서 모아주셔도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면은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잖아요. 이쪽이 안쪽이고 이쪽이 겉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걸려 있는 여기에서 이 안에서 넣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돗바늘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만, 하나씩 다 하면 그러니까 그 다음 거에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서도 밖에서 안으로. 그 다음에서도 일단 세개 정도만 해볼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빼주세요. 아직 잡아당기지는 마시고요. 이제 방향을 좀 바꿔볼게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좀 하기 편할 것 같아서. 역시 이쪽이죠? 지금은 이게 작아 보여도 나중에 다시 고리가 커질 거예요.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얘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뭐 어떻게 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방향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원형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꽂기 힘드니까 세개 정도, 세네 개 정도씩 해주시면 되는데 전세 개씩 했어요. 두 개만 이번엔 꽂아보고요. 실제로 할 때는 이렇게 조금 늦지는 않아요.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방향이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천천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 그러면 끝까지 다온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맞죠? 오므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므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마침 한길긴뜨기 한 것처럼 이렇게 오므라지거든요.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같은 방향으로 돗바늘 한번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 번씩은 좀 커트해 가면서 넣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두 바퀴나 세 바퀴 돌리신 후에 그냥 이제 안쪽으로 넣어서 좀 멀리 쪽으로 돗바늘 넣어서 빼주실게요. 그러면 실이 멀리 있으니까 풀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좀 솜이 좀 적게 들어가서 여기가 좀 없어 보이는데 쭉쭉쭉쭉 솜을 좀 밀어서 끝에까지 좀갈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뭐 아주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처음에 했던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짠! 어때요? 비슷하죠? 저는 이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휘어주시면 됩니다. 완성입니다.